틀어서 넣어야 되는데. 아, 틀어서요? 네. 야, 이거 대하고 낙지. 낙지 엄청 크죠? 네. 이게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더라고요. 쌀만 먹을 것은 적어야 맛있고. 선생님 이거 봐요. 오. 이쁘죠? 이쁘죠? 국물이 너무 적을 것 같다. 이거 국물 더 넣어요? 이제 틀렸죠. 넣을까요? 아니요, 아직. 물었어요, 그냥. 거기 농어 씻어, 거기다 농어 아까. 좋죠? 네. 와. 아, 그렇게 씻는 거예요? 네, 좀 씻어줘야 뒤끝날거든요. 아. 저 그러면 대합 몇 여실래요? 한 세 개만 남기고 여실래요? 대합을? 네. 세 개만 남기고요. 네. 내일 아침에 된장국 끓여서 먹게. 맛있어. 엄청 크다. 야. 맛있겠네. 엄청 커요. 한 다섯 개 남길까요? 네, 그러세요. 여기 지금 꽉 찰 것 같아요. 와. 제가 별걸 다 하네요. 예? 그러게요. 별걸 다 해. 아. 아, 이쁘다. 먹물 튀겨올까봐. 아, 시징하죠? 먹물을 지금 막 내놓잖아요. 먹물 나와보면 야, 국물이 이거, 이건 그냥 다리 먹어도 되겠는데요? 그래도 될 거예요. 이건 싱싱하니까. 선생님! 낙지 다리 하나 드릴까? 안 드시죠? 아니, 드셔요. 드세요? 다리 하나 드릴까요? 다리야? 이거 초고추장에다가 해서 먹을까요? 그냥 먹어도 되죠. 그냥요? 고추장 싱겁잖아요, 있으면 내면 되고. 어우, 진짜 크다. 다리가 이렇게 길어요, 이거. 원래 이쪽 뻘낙지 다리가 이렇게 길다잖아요. 아. 길고 부드럽고. 힘이 엄청 세요. 네. 아까 여기 느타가 아주 고생했어요. 여기 달라붙어가지고 안 떨어져. 다리 야, 하나 드실래요? 한번 줘보세요. 어우, 이상할 것 같은데? 아니, 조금만 다리 드리면. 네. 원래 산낙지 먹잖아요. 사모님 먼저 드셔보세요. 저는 싫어요. 이거 네. 목에 붙으면 어떻게 하죠? 꾹꾹 씹어야죠. 홍철이 아빠! 홍철이 아빠! 어때요? 싱거운데요? 싱거워요? 아, 그럼 초장 지금 하나 먹어볼까? 어우, 막 붙어요, 붙어. 입천장에. 초고추장 가져올까요? 그래. 소금 맛이 나요. 짭짤하네요. 이게? 소금 넣으셨어? 아니, 아까 낙지. 짜증. 와, 엄청 길다. 와, 막 부풀어 오르네. 넣은 다음에 그냥 뚜껑 덮어볼까요? 네? 조개가 아직 안 벌어졌죠? 어? 조개 벌러주면 넣으라고 그랬는데 이거
이거 좀 이따가 넣어. 좀 이따가 넣어. 네, 이렇게 빼서 놨다가. 아니 아니 그냥 이렇게 이대로 두 개가 벌어지면 낙지를 넣어주고 살짝 데쳐라는데 밑에 탔어. 뚜껑도 번역시가 끝났어. 젓고 있어야 되는데. 아. 안 띄지 마세요. 띄면 띄면 벌어지자마자? 어? 벌어졌다. 됐어. 어? 벌어졌다. 이제 낙지 되죠? 저게도 좀 건질까요? 응? 다 익은 거예요? 한번 맛을 하나 보세요. 하나. 아니요. 익었어요. 익었어요? 아, 벌어지면 익은 거예요? 네, 네. 야. 어우, 살이 엄청 많네. 네. 그래서 이게 맛있어. 야, 여기다 초고추장 탁 찍어 넣어가지고 먹으면. 고기밖에 안 됐나? 아니요, 아니요. 나 그래? 찍어 먹게. 찍어 먹게? 많아요. 한 10개는 될 텐데? 10개 넘을 텐데? 다 불었어. 냄비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아까 후라이팬에다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 소금은 아까 넣었는데? 아니, 탄맛이 너무 많이 나. 탄맛이 나요? 응. 그럼 어떻게 해요? 아까 저으면서 계셨어야 되는데, 아. 낙지 할 때 아무 생각 안 했어. 바로 됐어야 되는데. 늦게 벌어지네. 이게 두껍잖아요. 열전달이. 왜 얇은 냄인데요? 그러니까. 아. 아까 그 후라이팬 주무실래요? 후라이팬이요? 응. 아까 후라이팬. 뭘 할까 이걸로? 이렇게? 응, 네. 다 꺼내요? 네, 그것도 꺼내시오. 너무 작은데 이거? 큰 거에다가 이렇게. 뭐야? 잘못했어요. 원래 조개를 먼저 딱 데치고 나서 국수를 넣었어야 돼요. 아, 그래요? 예. 그거 아직 안 벌었어요. 제가 파하고 마늘하고 면은 제대로 못 먹을 것 같아. 이거 안 벌어지지 이거? 놔두세요. 지가 알아서 벌어지겠죠. 이렇게 그거 드러내보면 진짜 못 먹을 거예요. 탄 거야? 네.
다음에 하실 때는 이렇게 탈탈 틀어서 넣으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간도 맞춰가지고 밀가루를 넣어야지. 아니, 다, 저는 이제 이거 안 해요, 이제. 아, 복잡해. 저는 라면을 끓여도 이런 거 못하겠어요. 아, 이제 복잡하지? 복잡하죠, 이제. 음식 온다니까. 야, 그러니까 요리사들 대단한 거야, 이거. 맞아요. 타버렸어.